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식사와 여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주택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015년 폐지되었던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합니다. 정부가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내년에 다시 도입합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22회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인용 주택 확대 등의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폐지되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내년에 재도입해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하더라도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